안녕하세요, 려둑입니다. 오늘은 출시되자마자 케이스 판매 순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대양 케이스의 넘버8을 리뷰해 볼 거예요. 가까이 와서 함께 보시죠. 우선 이 녀석의 너비는 230mm, 그리고 깊이는 440mm, 요 높이는 485mm로 굉장히 듬직한 사이즈의 케이스예요. 전면은 메쉬로 되어 있고요. 디자인 자체는 뭐 심플하니 보기가 좋아요. 그리고 IO 포트는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. 전원 버튼, 리셋 버튼, LED 버튼, USB 2.0, 오디오 단자, USB 2.0, USB 3.0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상단에 이렇게 먼지 필터도 부착되어 있네요. 측면을 보실까요? 측면은 강화유리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반대편은 타공이 없는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철판에 뭐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약하진 않아 보이는데, 그래도 약간의 그 철판의 떨림은, 철판 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약간 떨림음 같은 게 조금 있네요. 그리고 하단부 파워 쪽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 필터가 탈착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. 이게 분리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. 하드베이는 손나사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후면에 PCI 가이드들은 다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요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혹시라도 실수로 이제 잘못 뺐다고 하더라도 다시 껴가지고 재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. 이제 강화유리를 열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를 보시면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죠. 기본 펜이 140mm인데 전면에 이렇게 3개, 그다음 후면에 1개가 장착이 되어 나옵니다. 그리고 셰시 안쪽에 이 먼지 필터가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, 원래 이 먼지 필터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요, 전면부에서 쿨링팬이 빨아들이는 공기를, 먼지를 다 걸러주면서 공기만 싹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구조예요. 먼지는 잘 막아주겠죠. 근데 공기도 얘가 많이 막아서 아마 공기 흡입량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. 뭐 장점 아닌 장점, 뭐 단점 아닌 단점,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는 조금 특이하게도 EATX라고 롱보드보다 옆으로 더 큰 대형 메인보드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상단에 120mm 혹은 140mm 쿨링팬 두 개를 추가로 더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총 앞에 세 개, 뒤에 하나, 여기까지 총 6개의 쿨링팬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120mm 펜 두 개보다는 140mm 펜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일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게 우리나라 통일에도 이바지. 이 제품은 순행 라디에이터를 전면에 120mm, 140mm, 240mm, 280mm, 360mm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. 상단에도 120mm, 240mm, 280mm까지, 그리고 후면에도 12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어서 이 순행 쿨러의 확장성은 정말 기가 막힌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공맹 CPU 쿨러 같은 경우도 188mm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모든 하이엔드 공랭 쿨러 다 그냥 들어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. 그리고 그래픽카드 최대 장착 길이는 387mm인데요 이 전면에다가 순행 쿨러 다는 이 샌드위치 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한 40mm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 330mm, 335mm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사실상 현재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대부분이 뭐 300mm, 뭐 320mm 안쪽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측면을 보겠습니다. 먼저 상단에 있는 IO 포트 요 선들이 요 상단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선정리 홀 이 타공마다 고무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요, 선을 가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. 선정리 요 홀 자체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. 그래서 선정리하기에 상당히 좀 수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, 이런 고정부들도 넉넉하게 있고요. 선정리하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역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 ATX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정리하기 조금 더 편리하도록 여기다 타공 처리를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. 저장장치 확장부를 볼게요. 일단 SSD 하나, SSD 두 개, SSD 세 개, 네 개, 이렇게 총 네 개의 SSD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. 대신에 만약에 이 ATX 메인보드를 사용을 한다라 그러면 메인보드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쪽 SSD 장착부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. 이쪽에 이제 하드베이에 하드를 총 3개를 더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좋아하는 이제 야구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4개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케이스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, 조립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
네, 방금 조립을 끝내고 왔고요.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. 전면부, 그 다음에 내부는 잘만의 20X 쿨러를 넣어가지고 지금 조립을 했는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어때요? 깔맞춤을 해놔가지고 좀 보기에 괜찮으실 거예요. 그리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LED 버튼으로 이렇게 모드들을, LED 모드들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LED 버튼을 한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어주면 쿨링팬은 돌아가면서 LED만 이제 소등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뭐 밤에 게임할 때나 이렇게 밤에 컴퓨터 할 때 좋겠죠. 그리고 다시 LED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색상이나 원하는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지금 저는 깔맞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대양 케이스의 넘버 8 제품 같은 경우는 7만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치고 이 메인보드나 이 쿨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준수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